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국화꽃을 사갔는데 네. 좀 이상이 있어서요. 아니, 무슨 이상이시죠? 향기가 나. 아, 저기 정여사님. 원래 국화는 향기가 납니다. 누가 그거 몰라? 향기가 나도 너무나. 빨리 바꿔줘.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다 시든 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것도 사가신 지 한 달이나 지났잖아요. 지금 못 바꿔주겠다 이거야? 내가 여기 있는 국화를 다 먹어버려야 바꿔줄 거야? 빨리 바꿔줘. 저기 정여사님. 그리고 이 국화는요. 그냥 국화가 아니고요. 경남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가 직접 개발한 국산 스프레이 국화. 옐로우 캣이라고요. 스프레이? 아, 머리에 뿌리는 거? 그 스프레이 말고요. 경남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가 지난 2009년부터 육성하고 있는 옐로우 캣은 녹색의 스프레이 국화인 차차와 겹꽃 연녹색인 스프레이 국화 계통을 조합해서 육성한 신품종으로 선명한 황색을 띠고 있는 스프레이 국화인데요. 줄기가 튼튼하고 화형이 안정적인 것은 물론 꽃대가 길어서 수확과 출하가 편리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특히 올해 고향 국제 꽃박람회 화해 분야 콘테스트에서 우수 품종으로 선정되면서 4만 5천 본이 일본으로 수출됐을 정도로 옐로우 캡이 캡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요. 어머, 그렇게 대단한 국화꽃이었어? 어, 경남 농업기술원에서 국화꽃으로 고급 선양을 하고 있는 거네. 그럼 알았어. 아니 그럼 그냥 가시. 새 걸로 바꿔줘. 아니, 정 여사님 안 된다니까요. 너 내가 지금 누군지 몰라? 나 정 여사야. 너 내가 도청 관계자랑 얼마나 친한지 모르지? 기다려봐. 지금 혹시 민원실에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 하니? 뭐라? 뭐 하는 거예요? 물지도 않는 걸 가지고. 너 우리 브라우니가 날 얼마나 좋아하는데 남자가 손끝만 내도 막 으르렁거린다니까. 브라우니 너 병풍 뒤에서 국화꽃 향기 맡고 싶어? 빨리 으르렁거려. 내 이따 밥 없을 줄 알아. 빨리 바꿔줘.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무슨 꽃으로 바꿔드릴까요? 에이, 싱싱한 국화꽃으로 바꿔줘. 아니 정 여사님 이렇게 다 시든 꽃을 가지고 와서 제일 싱싱한 국화꽃이라뇨. 아, 좀 말 좀 되는 소리 좀 하세요 좀. 그래 그럼 알았어. 어? 저게 뭐지? 스프레이 국화 고마워. 안녕. 아니, 정 여사님. 아니, 정 여사님.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니까. 날 닮아 향기롭네. 여러분, 경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스프레이 국화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브라우니, 너도 맡아봐.